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요메르 후람 멜레크 조르 위 헤타브 후람과 후람 초르의 왕. 초르는 두로죠. 두로의 왕 초르 볼까요? 초르는 페니시티. 그래서 두로의 왕 후람이 바요메르 말을 하였습니다. 비 헤타브. 비는 무엇으로? 헤타브는 카타브. 카타브는 라이팅. 네, 편지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 이셜라흐 엘 샬로모 솔로몬에게 보내었습니다. 네, 편지를 써서 솔로몬에게 보내었다는 거죠. 비 아하 바트 아도나이 에트 암모 그의 백성. 암모는 암에 그의라는 전미어가 붙었죠. 그래서 암은 백성이고요. 암모 그의 백성을 에트 암모 아도네께서 비아하바타 사랑하셔서 예, 사랑하셔서 비 뭐 뭐에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됐죠. 사랑하시기에 네타네하는 당신에게 그가 당신에게 주었다. give, set 예, 그래서 세웠다. 알레헴 그들 위에 멜레흐 왕으로 세웠다. 예.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들 위에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엄청난 칭찬이죠. 12절 바요메르 후람 후람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루하 야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받으시기를. 바루흐는 바라흐. 바라흐는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 be the name 이렇게 할 때 브레스 수동형 분사. 그래서 바루흐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아셰르 아샤 에트 하샤마이 베 에트 하아레츠. 이거는 창세기에 있는 그 첫 번째 말을 해버렸네. 그죠? 아셰르 아샤. 아샤 여기서 베레시트 바라 할 때 그 만들었다. 창세기는 넣었지만 이슨 아샤 그분이 만들었다. 예. 이슨 아샤로 하셨네요. 그죠? 아셰르 아샤 에타 샤마임 하늘들과 에타 하아레츠 땅을 만드셨습니다. 아셰르 나탄 레 다비드 그분이 땅을 그분이 아셰르 나탄 그분이 주었습니다. 레 다비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멜레크 다윗 왕에게 주셨습니다. 벤 하함 요데아 셰헬 우 비나. 예, 여기서 이제 어떤 아들이냐면 벤 하함 요데아. 벤은 아들이고요. 하함은 와이즈, 똑똑한, 지혜로운. 요데아는 알다의 이제 분사형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쇼헬. 쇼헬은 프루던스, 인사이트.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통찰력이라고 마사에서는 understanding, 쇼헬. 똑똑하면서 지혜로우면서 알고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주셔서 통찰력이나 그리고 또 위나는 understanding 이해력이죠. 위나 이해력을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쉐르 이베네 바이트 라도나이 그가 이베네 그가 지을 것이다. 이베네는 바나의 3인칭 미완료 그러니까 바나는 짓다니까 지을 것이다. 바이트 라도나이 주님의 템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 바이트 레 말레후토는 왕권이죠. 왕 킹덤. 그래서 여기서는 우 바이트 레 말레후토는 그의 궁전이죠. 그의 궁전도 되고 그의 모든 사무실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짓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호람이 그렇게 말을 하였고요.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베 아타 이제 셀라흐티 이시 하함 요데아 비나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아타하는 이제 셀라흐티 내가 보냅니다. 보내었습니다. 내가 보내었습니다. 뭐를 이시함 남잔데 이시함 기술자를 보냅니다. 제주 있고 개역성경에는 제주 있고라고 했네요. 제주 있고 또 여기서는 총명한 하함 이시 하함 요데아는 알고 있는 비나 언더스탠딩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을 가진 뭐 이렇게 번역이 되었네요. 그렇죠? 레 후람 아비 후람 아비는 나의 아버지 후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다윗 때 후람 왕이 보냈는데 그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여 있던 사람을 내가 보내겠습니다. 후람 아비의 집안에 속한 사람 또는 보자 여기 개역성경에는요 볼까요?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서 또 다른 분은 이제 마사에서는 후람아비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봤네요. 후람아비를 내가 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14절 볼게요. When Isha, Min, Benot, Dan, When Isha 아들입니다. 여자의 아들입니다. Min, Benot, Dan 단지파의 딸로부터의 아내의 여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지파 단의 여자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아비브 그의 아비가 이시 조리 두로 사람 남자가 그의 아버지고요. 기술자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엄마는 단 사람. 요데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 아쇼트 일을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 자하브 금으로 그리고 우바 케셰프 그리고 바 케셰프 은으로 그리고 바 네오셰트 동으로 그리고 바 바레젤 철로서 그리고 바 아바님 돌들로서 그리고 우바 에찜 나무들로서 그리고 바 아레가만은 보라색 그리고 바 테헤레트는 블루 파란색 그리고 우
바부츠. 예, 바부츠는 파인 리넨. 여기서는 가는 배로, 삼베로, 그리고 우바 카레밀로, 붉은색. 그리고 우레 파테하는 파테하, 만들도록. 파타는 오픈이죠. 오픈이라고 했네요. 오픈 책이다, 만들다. 여기서는 인그레이브라는 주 보시면요. 오레 파타 콜 피투아, 모든 색임. 여기서 피투아흐는 engraving 했죠. 그래서 장식, 색이는 장식, 모든 색이는 장식을 만들도록. 같은 단어죠. 바타, 피투아흐 같은 단어죠. 그래서 색이는 장식을 하도록. 그리고 레 벨라 해쇼브는 하샤브는 띵크 디바이스 아티클리 포 포즐리 생각을 하도록. 모든 고안에 대해서, 모든 계획에 대해서 하샤브는 think count. 그래서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모든 기묘한 양식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했네요. 14절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는 어떤 부탁을 받더라도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번역을 하셨네요. 베라 해쇼브 콜하 마샤베트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라 호쇼브 어떤 것을 할 수, 생각해낼 수 있는,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아쉐르 이나텐 로 그에게 주어진 하메카 당신의 기술자들과 함께, 당신의 기술자들과 함께 왜 하해 하셈에 하함 지로운 아도니 다비드 아비하 당신의 아버지 다윗 나의 주가 되시는 다윗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당신의 내 주이신 다윗의 당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하헤메 기술자들과 당신의 기술자와 함께 그에게 주어진 그 작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라고 했죠. 굉장히 길어서 좀 뒤에서부터 쭉쭉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후람은 자기의 그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을 솔로몬의 그 기술자 다윗의 기술자들에게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이 본문을 읽을 때 실수가 많지만은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